마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 마을이죠. 야, 마을 입구에서부터 그냥 강아지들이 나를 반겨주네. 아, 가을 바람도 그냥 시원하게 불고. 아니 그나저나 오늘 사과대추 맛본다 그랬는데 어떤 요리가 나를 반겨주려나. 음식으로 새롭게 거듭날 사과대추. 그 첫 번째는 바로 아삭하고 싱그러운 맛을 내는 샐러드입니다. 다음은 사과대추 청을 넣은 떡갈비입니다. 지글지글 소리, 보기만 해도 육즙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아우, 다시 봐도 침 넘어가네요. 이렇게도 아유, 먹을 언니, 수 있네요. 그냥 언니가 요리하시는 중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제 코를 자꾸 찔러가지고 기다리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이게 부해의 병물 사과대추로 만든 음식이니까 빨리 먹어봐요. 야, 그러면 이 음식에 사과대추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두말할 것 없이 빨리 먹어볼게요. 먼저 사과대추 샐러드부터 맛봤는데요. 신선함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큼하니 아삭하면서 입맛이 그냥 확 돌아요. 아유, 회장씨 참 맛깔스럽게 먹네요. 이게 먹을 시동이 부릉부릉부릉 제대로 걸렸거든요.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사과대추청이 들어간 떡갈비는 식탐을 절로 불러오는데요. 입에 들어가자마자 사라지고 어머, 또 사라지니 잘못 손이 갈 수밖에요. 어, 언니! 소고기의 부드러운 맛과 그냥 사과대추의 그냥 달콤함이 입안을 싹 감싸주는데 아니 이렇게 맛있으니까 제가 어느새 뚝딱 이 떡갈비 한 꼬리씩 먹었어요. 다 먹어버렸어. 아, 언니! 이게 그냥 요물이래요, 요물. 이게 음식에 들어가니까 그냥 음식 맛이 배는 더 맛있어요. 그래요? 맛있게 먹었으면 예. 일단 일도 좀 해주고 가야지요. 야, 그럼 농장 가더니 맛있는 사과대추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과대추를 본격적으로 만나볼 텐데요. 올해 풍년을 맞은 사과대추, 주렁주렁 가지가 늘어질 정도로 실하게 열렸습니다. 야, 언니! 이게 지가 아까 맛있게 먹은 그 사과대추예요? 예, 사과대추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게 바로 포도같이. 사과대추라구만요. 야, 아니 이렇게 늘어지게 자라는 건 지금 처음 봐요. 아이고, 회장씨 이렇게 좋은 사과대추를 처음 봐요? PD님이 지금 섭외를 하셔가지고 잘못했네요. 이게 제철이라고 해서 지금 하시오, 언니.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 탐스럽게 열린 거 봐요. 이런 거는 바로 이렇게 따 먹어줘야 돼요. 기가 막히겠다. 아니 허락도 안 받고 바로 떨어뜨리고 어떻게 그리 뻔뻔하대요. 지인 허락도 없이 어떻게 대추를 함부로 따먹는데요. 그러니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언니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요. 진호 언니 요거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언니. 그래요? 한번 맛을 볼게요. 어. 사과대추 식감 좋죠? 소리가 끝내주죠. 언니 이렇게 맛도 좋고 그냥 모양도 탐스러운 이 사과대추요. 지만 알 수는 없쇼. 우리 어민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홍보를 좀 제대로 해주셔요. 제가 혼자 하기는 그렇고 우리 혜정 씨가 같이 해주면 어떨까요? 그럼 개봉박 뚜! 혜정 씨 사과대추 부탁하노라.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셔요. 오늘도 또먹고 하나씩 제대로 보니까요. 야무지게 잘 익고 크기도 남달랐습니다. 아니, 거짓말 조금 못하고 사과대추가 저 얼굴만 해요. 그렇죠? 거짓말을 좀 많이. 그렇죠, 정말 얼굴만 하지 않나요? 근데 진짜 커요. 실하죠? 사과대추는 금방 익기 때문에 수확도 때에 맞춰 재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회장씨! 예, 언니! 왜 이렇게 배가 뚫뚝이야? 일은 안 하고 사과대추만 먹은 거 아니오? 왜 이렇게 배가 뿔뚝 나왔슈? 아니 언니, 배가 뿔뚝한 이유는요 사과대추를 많이 먹어서 배가 뿔뚝한 게 아니고요. 짜자잔! 이렇게 맛있었겠슈? 아이고, 일꾼이네요, 회장씨가. 지가 충청도 일꾼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언니. 빨리 이거 쏟아붓고 바로 또 수확하러 가야 돼요. 가라슈, 빨리 수확하러 갑시다. 잠깐의 수확에도 한 바구니 꽉 채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일손이 필요한 상황, 구질원이 거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농장 안을 재집처럼 활보하는 고양이들. 아니 어머니, 어머나.
아니 왜 농가에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들 식구가 있대요? 하우스 앞 농장에는 예. 쥐와 두더지가 살고 있어요. 어? 두더지는 대추나무 뿌리를 다 갈아서 대추나무가 죽지요. 쥐는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박스니 뭐니 다 갈고요. 그래서 얘들이요. 개들을 못 오게 지켜요. 야,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들이 농장 지킴이네요. 아이고, 귀여워라. 너무 귀엽죠? 수확을 마친 사과대추는 바로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야, 이렇게 바쁘실 때는 작업 분담이 딱 돼 있으시네요. 우리 어머님은 수확 담당,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선별 담당. 이것도 어떻게 선별하면 돼요? 선별을 하려면 예. 우선 크기를 나눠야 돼요. 크기를? 예. 큰 건 큰 것대로, 예.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참고로 사과대추 맛이 가장 좋을 때는요. 10월 초중순입니다. 이맘때 달콤함이 최고로 높아지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언니 근데 쥐 눈에는요. 다 이뻐 보이는데 좋은 사과대추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사과대추는 이렇게 딱 보면 윤기나고 갈색이 약간 조금 한 30% 40% 이상 있는 거. 요것이 당도도 좋고 상큼한 맛도 나고 맛있어요. 아, 이게 좋은 사과대추구나.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이렇게 맛있는 사과대추 꼭 드셔주세요. 향긋한 가을 향기 듬뿍 머금은 부여 사과대추 드시고 풍성한 가을 보내세요. 사과대추 최고!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